우리 신앙을 가가지고 맥을 안 가리키다 보니까, 그 맥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못 가리키는 거죠. 알면 공유했을 텐데, 그걸 못 찾았기 때문에 맥을 못 땄던 거예요. 근본의 맥을 못딴 것이,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데는 신을 믿잖아요. 신을. 그다음 종교라 하는 것은 신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종교. 종교는 큰 법을 가지고 있어서 모인 단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종교고, 이 종교 집단이 형성되는 거죠. 그런데 이 종교의 집단이 어떤 신을 믿으면 신앙이 되는 겁니다. 신앙을 하는 종교 집단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종교는 어떤 게이큰 법을 가진 이 집단이기 때문에 지금 이 조직들이 전부 다 종교입니다. 그럼 이 삼성그룹이 뭐라고 우리가 볼 것이냐? 이건 종교거든요. 큰 조직의 이상을 가지고 그걸 만들어 나가는 이 가족들이거든요, 이게. 근데 어느 정도의 이념을 세워가지고 이걸 이상으로 우리가 바탕으로 전부 다 뚫뚫 뭉치갖고 열심히 살 때가 있었는데 1차 산업이 끝났는데 2차적인 이상을 못 끌어낸 거죠. 이념 자체를. 이게 1단계 이념으로 아직까지 가고 있단 말이죠. 이게 앞으로 이제 이 엄청나게 이제 우리가 발전돼 갖고 있는 이 이제 지식을 갖춘 상태에서 2단계에 아주 크게 이렇게 이상적인 이념을 우리한테 못 줘서니까 뭉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거거든. 그럼 신앙을 믿고 있는 이 조직에서도 여기에도 자기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이념이 지금 우리 사이즈에 약하다는 겁니다. 그 이념이 잘못된 게 아니고, 1차적으로 가고 모이고 우리가 믿고 하는 이념은 생겼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공부가 어느 정도 우리가 더 커버렸으니까, 지식을 갖춘 게 커버렸으니까, 여기서 따져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기본 이념에서는 안 따진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절대 신앙은 따지는 게 그물이거든요. 따지면 이 사람은 추방됩니다. 옛날에 노마 때도 그랬고. 이렇게 이게 따지기 시작을 하면 너는 이단이다 이래 되는 거거든요. 절대 믿어라 이렇게 됐는데 절대 믿는 거는 언제 믿는 거냐? 무식할 때. 무식하면 절대 믿지 마라 해도 절대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념을 가지고 있는 거는 절대 신앙은 무식할 때 우리가 갈수 있는 길이다 이 말이죠. 무식하니까 조그마한 거를 이해를 시켜줘도 고마운 겁니다. 조그마한 걸 도와도. 이제 지금 불교도 마찬가지죠. 불교도 이런 아직 무식할 때 우리가 가르침을 받을 수도 있고, 이래라 하면 이렇게 하고, 저래라 하면 저렇게 할수 있는 게, 이것이 무식할 때 우리가 믿었던 절대신앙.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부처님 말만 믿어라. 이 절대신앙이죠. 근데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지식을 어느 정도 갖췄고 나니까, 이걸 부처님이 이렇게 말했다 하는데, 이게 진짜 부처님이 한 겁니까? 따지는 거죠. 지식이 갖추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는 절대 신앙의 이념으로는 안 되는데 이걸 계속 지금 몰고 가니까 지식인들이 여기서 문제를 걸고 나오고 뭔가를 다시 만져보려고 그러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거거든요. 각 도파에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념을 2단계 이념을 준비하지 못했던. 작을 때 우리가 키우는 이념하고 어느 정도 컸을 때 너희들이 아주 빛나게 살아야 될 이념하고는 다른 거라는 거죠. 요걸 전부 다 정리를 못 해가지고 오늘날에 다 맥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잘못된 게 아니고 기초 기반은 신앙이 힘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우리가 같이 믿고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회의를 하고 의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우리가 하나가 될수 있는 길을 열고 이런 것들은 잘 했는데
여기서부터 법이 안 나오는 겁니다. 미래에 우리가 가야 될, 우리가 이해 될 만한 법칙, 그리고 스스로 우리가 기본 힘을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그런 힘이 우리가 가지지를 못하는. 여기 이제 1차 작업이 완수가 안 되는 거죠, 이게. 2단계로 갈 때는 1단계에 있던 모든 힘은 우리한테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2단계로 가는 힘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고 가야 되는 거죠. 지식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식을 갖춤으로써 내가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때 지식의 힘이라는 것을 백성들한테 스스로 쓸 수 있도록 공유하고 가르치고 이끌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혜를 여는 나의 힘은 내가 그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더 이끌어 나가는 이런 힘을 가져야지,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욕심을 내고 그 지식을 내 것을 삼는다라면 이건 지혜를 열 수가 없다 이런 거예요. 지혜는 그렇게 안 열리는 거다 이 말입니다. 내가 가진 이 재주를 내 거라고 가지고 있는 한 너는 지혜를 열 수가 없다. 놔야 열리는 게 지혜이기 때문에 놓는 법칙을 정확한 걸 모르면 놔지지도 안 하는 게 또 욕심이라는 거죠. 내가 가진 재주는 방법을 모르면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가진 재물은 방법을 모르면 못 넣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열 수가 없다 이래 되는 거죠. 놓는다고 놔지나요? 대충 놔도 될 것 같으면 다 놔지. 지혜 준다는데.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열기 위해서는 네 거를 비워야 된다. 이런 거죠. 내 게 없는 거 비우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너가 사로 챙긴 게 있다면 사는 놓고 공으로 가라는 겁니다. 네가 공인이 될 때 지혜가 열리는 거지 사인으로 지혜를 여는 법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연다고 앉아가지고 30년을 앉아있어도 너는 지혜 안 열립니다. 신통은 할 수 있지만 멍하니 앉아있으면 네 자신을 정말 생각하는 게 없어지므로 신통하기는 쉽죠. 차원의 기운과 내가 마주치기는 쉽죠. 우리가 차원의 기운을 못 느끼는 이유가 네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라는 것이 70%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원의 기운이 다가서는 게 30% 이상 못 다가서는 겁니다. 이래서 영이 우리가 열지를 못하고 통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걸 영통을 하려면 아무리 안 돼도 너를 50% 되도록 너의 각을 놔야 된다는 거죠. 정말에서 좀 멍청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통하려면. 여기 키예요. 근본적인 원리는 너의 생각을 한 50% 되게끔 놓고, 그러면 여기서 한 40%가 돼버리면 너가 40%만 되면은 차원의 기운이 차고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놓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통하게 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통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게 이제 도를 닦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전부 다 영통하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걸 잘 모르니까 여기에다가 이 말을 갖다 붙인 거죠. 이거는 도 닦는 게 아니고 영통 공부예요.